뒤에가 좀 어려우니까 146페이지에 여기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140 바로 6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안 나온 지가 여기가 이제 정말 꽤나 오래됐습니다. 계속 쭉 냈었는데 지금 한 5년째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6페이지 꼭 설명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쪼셔야 됩니다. 146페이지가 이제 제목이 어렵죠. 여기 미국의 제도라 쓰고 있습니다. 나 먼저 계약금. 자, 꼭 시험 문제 오리정말 꼭 나올 것 같고요. 계약금 등, 요 등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제 설명 드려볼 겁니다. 등에. 그리고 반환 채무, 제목까지도 어렵습니다. 얘가 이제 물 건너와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얘가 영어로서 어렵습니다. 자, 반환 채무. 반환 채무의 바로 보장입니다. 채무의 보장.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 소리가 뭔가 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보통 이렇게 계약하다 보면요.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받아갈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계약할 때, 그리고 신경 좀 써볼 게 있습니다. 자, 먼저 갑이라는 분 이제 소유권자. 그리고 500여. 자, 500여.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3억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자가 매매할래요. 라고 이제 매매할래요. 그러면 우리 보통 매매할 때 여기서도 꼭 보실 게, 자, 먼저 계약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계약금.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중도금.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너무 촉박하게 하거나 너무 또 길게 해 놓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한 달 정도씩. 요거 1월이면 요거 2월이고 3월이고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 잔금계입니다.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금 걸자계입니다. 요거 안 걸어놓으면 계약 안 해. 그러니까입니다. 그리고 또 적게 걸어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계약금 보통 얼마 정도 겁니까? 10%.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아닌데 얼마? 10%. 그러면 전체가 3억이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떼면 되겠네요. 얼마? 3천. 이렇게 3천을 걸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 알아서 걸게 한, 여기는 50%까지도 갈 수 있는데 30에서 한 50% 선으로 중도금 중간에 넘어가는 돌. 근데 이제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자, 먼저 계약금은 언제든지 계약금을 낸 사람은 포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매도인은 갑자기 집값이 막 뜁니다. 갑자기 막 3억 5천이 됐습니다. 3억 5천이 되면은, 근데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위약금 물어줘도 여기는 파기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여기입니다. 나 먼저 3천만 원 받았죠. 그러면 요건 매수인 손에서 들어온 돈이니까 요대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받은 돈만큼, 항상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받은 돈만큼 더 보태서 얼마요? 받은 돈만큼 요놈 보태서 얼마? 3천. 그러니까 매도인 쪽에서 따로 준비할 돈은 여기는 3천만 원만. 요 돈은 돌려줄 거니까 그입니다. 얼마를 줍니까? 이게 두 배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잖아. 그럼 얼마요? 6천. 그러니까 6천만 원 새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만 보태갖고 받은 돈만큼 위약금 보태서 총 얼마? 총 두 배. 그러니까 6천만 원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매도인은 3천만 원만 들어갔죠. 그럼 5천 올랐으니까 2천 아직도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라리 파기하자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만약에 파기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중개보수 나올 겁니다. 파기를 하면 우리 중개보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파기가 되면요, 우리 매도 매수인들은 계약이 막 안 됐다고 중개보수 막 못 주겠다고 난리라는 겁니다. 근데 중개보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왜냐면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계약하기로.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때문에 여기 계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매도 매수인 사정, 이거 매도인 사정으로 없어진 거니까 뭐요?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할 때는 지금 3천만 원 받다가 여기서 이제 깨졌으니까 여기다가 그럼 한 0.6 정도가 되는데 6.30만 18만 원 받을까요? 게입니다. 요거 욕 나올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 얼마입니까? 얼마로 계약하기로 했냐고. 3억으로.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천 아닙니다. 3억으로. 그럼 중도금 받다가 뭐 한 여기 1억이면 1억 3천 갖고 계산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로 하기로 했냐고. 3억으로. 그러니까 3억에다가 곱합니다. 3억에다가. 뭐 돈 중과 얼마 받건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0.3입니다. 좀 더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아예 요일을 주니까 우리가 따로 뭐 계산할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개 떼버리면 30만 원 나왔겠네. 4만 곱하면 되겠네. 120.
신문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이 됐건 세종이 됐건 전국 다 똑같습니다. 중개보수는 얼마? 120만원. 근데 주의하실 게 요 120만원 어떻게 받을까요? 근데 우리 실무하시는 분도 그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도 많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내기 한번 해보세요. 다 달라요. 옆집 부동산은 이렇다고 하지, 저 부동산은 저렇다고 하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나중에 괜히 내기 갖고 선생 바빠 죽겠는데 막 전화 엄청 와갖고요. 전화 해보면 요거 내기 했대요. 지금 밥값 누가 내야 되는데 누가 내냐고 이거 내기 했대요. 그럽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매도인 잘못했으니까 요거 매도인이 다 낸다. 어떤 분은 또 그냥 매수인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낸다. 지금 두 파로 갈려갖고요. 여기 한 50% 나오고 여기 50% 나오고 지금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이러고 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이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옥상으로 끌고 갈 건데 눈앞이 없어갖고 옥상에 못 끌고 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정말. 근데 이거 정말 아예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잘못 받아봐 초과보수로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그걸 실수했냐고 판사님한테 뒤지게 나중에 요거 넘어가 너 교도소가 이렇게 됩니다. 뱉어내고 교도소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3천에다 곱하는 거 절대 아니고 3억인데 그러면 요 120만 원을 어떻게 청구할까 입니다. 120만 원은 매도인 쪽에서 지금 집값 뛴다고 매도인 잘못했으니까 매도인이 옆에 매수인 것까지 부담을 갖고 여기다 곱하기 2 해서 240만 원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아니면 그거 아니다 그입니다. 나 그걸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매도인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매도인 때문에 집값 뛴다고 매도인 계약 파괴했잖아요. 매수인은 억울하잖아요. 그입니다. 물론 이제 매수인은 3천만 원 더 받았으니까 그걸로 내면 되겠지만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매도 매수인, 요게 맞습니다. 매도 매수인.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될까? 매도 매수인이 각각 내야 돼요. 각각. 근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만 되면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계약만 되면. 그 후에는 누구 사장? 그건 안 물어봐요. 그리고 원래는 계약금 치르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이렇게 계약금 치를 때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누구 잘못이 있건 없었건 무조건 중개부서는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 쪽에서 갑자기 매수인 쪽에서 돈 준비를 못했대요. 딱 3천만 원 걸어놓고 그러면 3천만 원 날리겠네 포기하고 그랬을 때도 중개보수 누가 부담하냐고. 그럼 매수인 잘못했으니까 매수인 244개네요. 요래 받으면 1년이나 징역이나 농담 아닙니다. 1,000만 원이나 벌금 받고 등록 취소 돼갖고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난리 납니다. 이거 정말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제재가.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매수인 잘못해도 애초에 3억으로 성립했고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 후에 매수인이 돈 준비가 안 된다. 그건 묻지 말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매도인, 매수인 무조건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각각입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각각 받아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한 1억 받고 그 다음에 잔금 나머지 이제 1억 7천 남았죠. 잔금을 1억 7천. 그리고 정말 의미가 다른데요. 자, 민법이 다 나옵니다. 자, 중도금 이행이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도 원칙적으로는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착수. 접어들었다고요. 안 돼요. 그거는 매도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자. 그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잔금 치르고 또다시 내놔야 돼요. 전거금 못 사겠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아예 손해배상 해주든지 아니면 3천만 원 날리든지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손해만 보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중도금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접어들었으니까 가야 돼. 그러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잔금 다 끝났구만. 먼저 등기서류 주고받고 잔금 치르고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행 완료. 완전히 끝나는 마당이니까 중도금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실무에서도 이런 거 설명 안 하면요. 우리 개업이 그런 거 설명 안 하던데 다 알면서도 나중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면 개업이 설명 안 했다고 개업도 같이 책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중도금 받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도. 우리 매도 매수인은 지가 알고도 설명 안 해줘갖고 난 중도금 치러도 손해배상해주면 나중에 계약 파기가 되는 줄 알고 그건 계약금이요. 그건 계약금. 중도금부터는 안 돼. 우리 여기는 완전 안 돼. 완전히 끝내는 마당에 뭔 손해배상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야 된다고. 등기 치고 나서 다시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판례가 나온 게 중요할까요? 저기 지금 3억인데 계약금을 자그마치 2억을 받아놨다는 겁니다. 2억을 받아놨는데 근데 갑자기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이렇게 매수인이 포기를 하겠대요. 매수인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2억을 모두 매도인 쪽에서 몰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볼까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하러 이렇게 3천만 원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그마치 2억을 받아갖고 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명 한 방에 잘못해주면 우리가 바로 대번에 책임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몰수 된다. 어떤 분은 또 몰수가 안 된다. 안 되면 또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고. 이거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판례가 조목조목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냥 7년도 괜찮고 상시적으로 만약에 2억을 다 몰수할 수 있다 없다. 3억인데 계약금 자꾸만치 2억이나 받아놨다는 겁니다. 뭐 로또 당첨됐나? 그입니다. 먼저 2억을 다 몰수 된다 안 된다? 느낌상으로? 그렇죠?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부당이득 있잖아요. 정말 로또 복권 됐니?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벼락 맞았니? 남들은 거의 3천만 원 몰수를 할 건데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매수인 생각도 해봐라 그럽니다. 2억 지금 다 날리면 얘 죽는다. 좀 아주 뛰어내려버립니다. 그냥 확 뛰어내립니다. 아, 정말로 큰 문제가 많으니까 요즘 왜 또 불은 자주 나는지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정말 불지를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당이득은 뭐해라 반환이라 그죠. 매도인 너 갑자기 무슨 로또 당첨됐니 그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횡재는 또 안 빠져요. 눈꽃 싫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근데 주의하실 게 그럼 얼마 돌려주냐고 그건 판사님이 알아서 정하는 거지 또 개업이 얼마 돌려주세요 나중에 소송 가보면 판사님이 안 그랬다 그러면 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판사님도 3천만 원 빼놓고 나머지 다 돌려줘라 그런 거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손해가 좀 컸다 그러면 한 5천 심하면 거의 한 1억 가깝게 나중에 빼고 나머지 돌려줘.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는 거지 그것도 괜히 또 자기가 판사다 아니면서 네가 얼마나 돌려줘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3천만 원만 빼놓고 그렇게 그냥 돌려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빼요. 많이 빼고 돌려주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항상 우리 배운 대로 하면은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여기도 10% 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많이 받아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꼭 계약을 갈 것 같으면 요걸 3천만 원 맞춰놓고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치렀어야지 왜 바보같이 이렇게 했니 그입니다. 나 그러면 꼼짝 못했었지 주하셔야 됩니다. 파악이 안 돼. 나머지 잔금 치르고 뭐 1억만 있으면 잔금 치르니까 안 되면 대출 받읍시다. 뭐 대출 연결하면 은행에서도 우리한테 수수료 줘야 됩니다. 그 매도 매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입니다. 오, 통장으로 딱 쌓아줍니다. 정말 한 1억이면 20만 원 가깝게 들어와요 그입니다. 그런 것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꼭 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알짱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소 아주 불이 나게 와요. 은행에서 담보 있으면 최고로 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상담사도 대출 연결한 상담사도 있습니다. 걔 불이 나게 와갖고 서류 다 가지고 와갖고 여기 이름만 쓰세요. 나머지 지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해갖고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출 딱 끝나고 나면 우리 통장으로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걔네도 그거 경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면 나중에는 다시 또 조정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웬만한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받으면 괜찮아요. 그건 다 몰수가 돼요. 그입니다. 꼭 10%라고 안 했다. 근데 이제 1억 정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계약금 그렇게 안 많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될 것 같으면 중도금으로 맞춰. 그럼 아주 꼼짝도 못하게 뭐 이런저런 가야지 그입니다. 가고 그럼 뭐 대출을 받든지 달러빚을 얻어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도저히 아예 합의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손해배상 엄청나게 청구하겠죠. 거의 대부분 다 몰수 당하고 어차피 가져가고 근데 우리는 중개부서 똑같이 받으니까 그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정리만 잘 해주면 되고 자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 제도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가는 과정에서 누가요? 매도인이 잘못을 해놓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렇게 집값 뛴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놓고 3천만 원 걸어놨는데 딱 여기서 3천만 원 걸어놨는데 우리 매수인 돈, 이 매수인 돈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받은 돈만큼 3천만 원 보태서 6천을 돌려줘야 되는데 매수인 돈까지 아예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먼저 반환 잘 안 되잖아요. 반환 안 되니까 그 반환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요 매도인죠. 그 사람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 손에다가 돈을 주니까 3천 주고 주니까 3천만 원 버텨갖고 6천 줘야 되는데 요 3천만 원을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주지 맙시다. 그럼 어디다가 맡겨놓읍시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맡길 건가?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참 괜찮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 매도인도 은행에다 맡겨놓을 건데 그냥 이거 바로 은행으로 맡겨놓잖아요.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매도인 쪽에서 돈이 필요하면 빼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고. 그런 게 바로 여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시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보실게, 저렇게 안 돌아오니까 매도인 주지 맙시다. 그리고 어차피 매도인도 은행에 맡길 건데 맡기자고, 바로 맡기자고. 그래서 예치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맡기자. 그러니까 매도인 주지 말자고. 그래야 이제 매수인 보호가 되지 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보실게, 먼저 예치 명의자가 먼저 나오고요.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할 거냐고 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전혀 못 보던 제도니까 상당히 좀 어렵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나 먼저 예치 명의자가 이제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매도 매수만 빼자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만 맡길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거 사기꾼 해갖고 네 명의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명의 없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령에서 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너 아주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어. 대통령령 바로 이제 대통령령이 바로 이제 바로 정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정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섯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개가 이제 한번 앞글자 따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 여섯 개가 나오는데 먼저 이게 공금이죠. 공금은 어디다가요? 신체에다가. 이렇게 앞글자 따보면 아주 편합니다. 공금은 신체에 보관한다. 그래서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여섯 군데. 제가 좀 이따 기출문제 볼 건데 공금 신체 보관 어디다가 맡기냐고 그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소하니까 먼저 공금은, 공금 우리도 알잖아. 그러니까 공금은 어디다가? 신체에다가 보관을 하자고. 못 찾게 신체에다 보관하자고 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신체에다 이렇게 보관할 건데, 자, 먼저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 협회 얘기합니다. 공제사업을 바로 하는 자, 협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해도 된다고 입니다. 협회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배울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우리 시중은행계입니다. 국민은행, 우리는행. 괜히 또 이거 오늘 배웠다고 또 국민은행 가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아십니까? 그러면 저거 한정치산자. 이거 한정치산자로 하니까 절대 여기 농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국민은행 가서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은행계입니다. 근데 시중은행은 이게 돈이 안 되니까요. 한 곳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이 제도 자체를 모를 겁니다. 괜히 가고 계약금 등을 아십니까? 저것이 공부를 많이 하든 이상해졌어, 그럽니다. 그 다음 또 어디라고요? 신탁업자. 신탁회사를 지금 신탁업자라고 합니다. 또 우체국 가갖고 또 계약금 등 아십니까? 저거 아주 맛이 갔네. 바로 여기는 이제 최신, 그죠? 최신관서. 최신관서. 여기가 이제 우체국. 우체국도 가능합니다. 우리 우체국도 그냥 우편물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그리고 이제 뭐 송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예금, 보험, 적금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돈 관리 잘해요, 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또 괜히 또 친구 보험회사 다닌다고 친구한테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시중 보험회사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대요.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괜히 또 삼성생명 다닌다고 또 보험회사 친구한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니네 회사 있니? 그러면 또 저거 맛이 갔다 또 그럴 겁니다.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전문 회사. 근데 아직은 이제 없는데 여기가 이제 리츠 등 이런 쪽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묻지 않아? 바로 여기가 이제 공금 신체 보관입니다. 바로 돈을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쪽에다가 맡기게 됐다는 겁니다. 공금 신체 보관 주셔야 됩니다. 예치기관이 아니고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명의자인데, 두 번째 명의만 정한 거고요. 그럼 어디다가? 이제 예치기관입니다. 근데 예치기관에는 금방 보셨던 예치명의자 거의 비슷한데요. 딱 하나만 빼라는 겁니다. 누구만 빼라? 개업공인중개사만 빼라.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예치기관으로 하려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개업을 손에 준다는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라고 합니다. 돈 다 써버릴 거니까. 그냥 명의는 정할 수 있지만 통장으로만 정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돈을 직접 개업공인중개사 우리한테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금방 보셨던 예치기관 7군데에서 6개고 여기 하나니까 7군데에서 개업만 빼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공금 신체 보관이 이대로 온다는 겁니다.
바로 예치기관은 바로 금융기관. 이제 한 세 개 써놓고 이제 등이 났습니다. 금융기관 가능하고, 그리고 공제, 협회, 공제사업하는 바로 협회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우리 법에는 신탁업자 등 그래놨지만, 여기 등 안에는 금방 써놨던 개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 하나만 딱 빼놓고 몇 군데, 여섯 개, 요 공금 신체 보관 여섯 군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업만 빼면 맞겠죠. 여기는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공금 신체 보관 여기는 맡길 수가 있으니까 여기 여섯 군데가 바로 예치 기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제도인데요. 아까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다, 얼마든지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계약금 받아서 다른 물건 사야 돼요. 내 집도 지금 파니까. 그러니까 3억짜리 팔면 또 다른 3억이나 한 4억 정도 다시 물건을 가서 사야 될 거니까 저 돈을 당장이라도 뺏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라고. 언제든지 미리 또는 우선 수령입니다. 미리 수령을 저 계약금 맡겨놨던 것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수령 그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또 매수인이 다치면 안 되니까 아주 매수인 눈물 나게 보장합니다. 아주 눈물 나요. 그러니까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보증서. 바로 이제 보증서 발행기간인데요. 근데 보증서 바로 발행기간은 두 군데. 보증서 발행기간이 두 군데인데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제도라서 전혀 구경 못하니까요. 어려우니까 꼭 정보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금융기관이 하나 있고 금융기관 어디서 봤니? 여기서 그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시중은행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는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돈을 제일 관리 잘 해주겠지. 자, 두 번째 보증서는 보험회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하게 안 내봤는데 여기는 보증 그냥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 우리도 보증보험 이용했잖아. 아까 공제 가입할 때 보증보험 가입할 때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 회사 두 군데 다른 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체국 없다. 협회도 없다. 주셔야 됩니다. 두 군데에서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서를 발행해서 누굴 줘야 계약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보증서 바로 교부입니다. 보증서를 누구 주고 요놈을 이제 우리 번지수로 가장 많이 낸다는 겁니다. 누구 줄까요? 예치 명의자일까요? 예치 기관일까요? 예치 명의자. 왜냐하면 통장을 들고 가요. 통장을. 예치기관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통장도 안 들고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럼 은행에서도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통장을 재발급하든지 카드를 재발급하든지 해야 돈을 줘요. 은행 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가야 돼요. 여기 예치 명의자. 딱 두 군데인데 헷갈려. 여기가 맞습니다. 연놈을 제일 많이 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예치기관에 가면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는다. 예치기관. 아주 성질을 죽여라. 명의자한테 가야 됩니다. 여기 가봐야 허수고기입니다. 막 여름 같으면 땀 뻘뻘. 지금 같으면 추워 죽었는데 왔다 갔다 아주 정신 없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돈도 못 찾냐? 그럴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의무를 줘야 할게. 요 의무가 다른 사람 전혀 의무가 없고요. 공금 신체 보관 아예 의무가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 만만한 게 개업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최소한 제재가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업무정지입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야 되겠네.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 중에는 별표가 있는데요. 자, 별표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이미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입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업무정지 3개월도 있는데 3개월 아니고요. 그리고 업무정지 6개월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볍기는 하다. 라고 3개월이나 6개월 말고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좀 배우실 겁니다. 여기는 별표 1개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개업이 잘못하면 제재가 뭐니 그리고 그 제재가 별표가 몇 개월이니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들어보면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고 나 먼저 자 첫 번째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약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약정. 나 먼저 여기도 이제 수수료가 있는데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건지 실비 얘기하는 겁니다. 실비 부담. 실비 부담 등을 먼저 약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는 어떻게 인출할 건지 이 제도가 어렵다 보니까 설명부터 먼저 하라고. 그런데 그런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나중에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정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걸 좀 위반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이게 이제 분리하여 관리. 자, 분리해서 관리. 분리하여 관리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예치금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예치금. 자기도. 자기 예치금과는 뭐 한다고요? 분리해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빚이 많아요. 그럼 한꺼번에 돈을 섞어 넣으면 압류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뭐 하라고요? 관리를 안 하고 그리고 압류 안 되는 그런 통장도 있다는 겁니다. 관리 잘해. 안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거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관리라. 그러니까 계약금만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무소 문 닫게 하겠어.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당연하죠. 동의 없이 인출해서 되겠냐고 하면 동의 없이.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요 매도 매수인 동의 없이 인출을 했을 때 인출하면 안 되는데 인출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제 네 번째가 이제 관련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자 관련 바로 서류. 그러니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서류를 교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부를 안 하면 뭐라고요? 이것도 업무정지 딱 이렇게 네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생소할 거니까 여기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정말 쉽게 매도 매수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되겠니? 그죠? 인출을 어떻게 해? 업무정지라고. 남의 돈이잖아요. 그 뺏어 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직 안 해봤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저기 공금 신체 보관도 이런 제재 이런 의무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 없다. 은행 보고 문 닫으라 우체국 문 닫으라 말이 되건 얘기입니다. 쟤네들 믿으니까 무조건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우리요. 그러니까 누구만 우리 개업에게만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의무가 우리 개업만 의무가 있지 다른 사람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 또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좀 간단하게만 나왔대요. 그래서 아주 생소할 거니까 다시 한번 펴져 보시고요. 그래서 내용 많지 않으니까 한 문제 감고 정말 아마 올해는 정말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47페이지에 제도 이렇게 도입의 추진대. 자, 제일 아래쪽인데 여기 너무 복잡하게 써놨어요. 그냥 한마디로 매수인 보호다. 매수인 보호다. 매수인이 자기 돈을 걸어놓고 나중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불쌍한 불쌍을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매수인한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쌍한 매수인을 보호를 합시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자, 위에 자, 지금 이제 148페이지에 중간 정도까지 그리고 에스크로우 제도 이건 안 나와요. 나올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매수인 보호다. 근데 매수인 보호라는 소리가 자세히는 안 나오니까 차라리 매수인 보호. 정말 저 불쌍한 매수인을 보호를 합시다. 지돈 주고 지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매수인을 보호합시다. 그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러니까 매수인 보호하자고 맡기자고. 매도인 주지 말려. 그리고 매도인도 어차피 뭐 운행에다 맡길 거 맡기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데 뭐 당연히 흔쾌히 맡겨놓자 이럴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이제 148페이지에 요 내용 많지 않는데 요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업 공인사 그리고 여기도 공고해야 된다고는 안 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죠.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근데 전혀 안 필요할 것 같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놔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절대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심하게 안 나봤어요. 잔금 치를 때까지 아닙니다. 이행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완전 다 끝날 때까지. 자, 두 번째 앞쪽에 이행 완료 거기다 꼭 묻지 마시고 잔금 액수 잔금 액수입니다. 모의고사는 나오고 있어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완전이다. 완전 끝났을 때까지. 그리고 잔금은 못 맡긴다. 잔금도 맡긴다. 잔금 오늘 맡기고 물건은 다음 주 그러면 계속 맡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잔금도 맡겨. 그러니까 옛날에 학설은 잔금은 왜 맡기니 다 끝나는 마당에. 근데 지금은 맡긴 데니까 아주 비웃듯이 법이 딱 정해놨습니다. 잔금도 맡겨오게 됩니다. 맞아요. 오늘 잔금 치르고 인도 씨는 다음 주로 할 수 있잖아. 그럼 맡겨야지. 그게입니다.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입니다. 예치를 하도록 여기입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권고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여기도 내놓고 장난합니다. 아까 할 수 있다. 지정취소 거기만 내는 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권고할 수 있다. 안 필요할 것 같으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입 아프다 그입니다. 정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 할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다 좀 박스죠. 자료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어디다가 맡길 건데 근데 예치기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예치기관 옆에다가 개업엑스. 꼭 개업엑스. 왜? 고향한테 생소 맡기겠잖아요. 돈을 어떻게 개업한테 직접 주냐고 합니다. 명의는 개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뭐요? 돈은 개업만큼 빼라는 겁니다. 공금 신체보관.
자, 그러면 고 여기는 금융기관 나오죠. 공제사업 하는 자 나오죠. 이제 신탁업자 그래놓고 등 쓰기 귀찮으니까. 근데 거기 등 안에는 개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개업액수 예치기관은 개업 없어. 개업만 없어. 여섯 군데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볼까요? 예치 명의자가 먼저 나왔으면 좋았는데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그럴 거니까 누구 명의로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 거기 꼭 문제를 한번 해놓을까요? 개업 공인사 명의로만 아니래니까요. 공금 신체부가 여섯 군데가 그 기업본부 때 비업본까지 나오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가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을 볼까요? 금융기관. 금융기관 할 때 금 동그라미일까요? 아까 공금 할 때 제가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회사. 여기다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심하게 안 해봤어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생명보험, 화재보 돈관리 엄청 잘하잖아요. 고객들 다 보험금 정말 관리 잘하죠. 입니다. 보험회사 맡길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만 맡겨줘? 아니요. 돈도 맡겨줘. 신탁업자. 신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그리고 우체국, 최신관사. 최신관 옆에다가 우체국. 자, 시험문제 우체국 나오니까 얘 없었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최신관세나 우체국이나 갖고 오게입니다. 바보 오게입니다. 최신관세가 우체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운번이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 옆에다가 협회 이렇게 써놓을까요? 같은 소리. 협회 나오니까 협회는 못 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바로 두 번째 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관리 전문회사. 관에다가. 관에다가 동그라미 넣을까요? 그러면 미운번이 첫 번째네요. 공, 공제사업을 때 공. 그래서 미운번 옆에다가 1. 그 다음에 기억이 두 번째네요. 금, 공금 보이죠? 그러면 기억번 옆에다가 2. 두 번째라고. 그 다음에 3번은 디귿번. 그 다음에 4번은 니르번. 거기 아랫잔 신체. 공금 신체. 이제 보관으로 갑니다. 미운번이 보험회사가 보. 그럼 다섯 번째. 니은번 옆에다가 5. 그 다음에 비읍번이 여섯 번째. 관.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관리하는 관, 공금 신체 보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남의 돈 공금이니까 신체에다가 보관을 합시다. 못 찾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할머니들 그냥 신체에다가 보관하셨잖아요. 공금, 신체 보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개업의 명의였을 때만 하다 우리 만만한 게 개업이요.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의무도 없다 됩니다. 니들은 알아서 해. 뭐 은행은 맡기니까 아예 그냥 믿고 맡기겠다. 그래서 아예 제재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약정 안 하니? 돈 같은 거 누가 부담할 거라고 약정해. 그리고 이걸 인출할 때 어떻게 인출할 건지 인출 방법 그런 것들을 약정하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전혀 제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약정하라고 전말할 때. 자, 제가 끝에 볼까요? 약정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야 한다. 요거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거기도 업무정지 1개월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자기 재산 조금으로 하다 예치금, 자기 예치금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압류 안 당하게 섞어놓기만 해봐봐.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자, 뒤에 또 하나 있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완전 따르니까 제목도 두 개를 써놨으면 좋은데 하여튼 인출하면은 안 돼. 동의 없이입니다. 누가 동의해주겠니? 절대 못 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거나 이제 보장 의무죠. 그 다음에 가입. 그리고 서류가 나오잖아요. 그 서류 왜 안 줘? 관련 서류를 제공,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주면 뭐다? 업무 정지다. 이렇게 딱 네 개. 요놈 갖고도 쉬운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한 문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가 보수는,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이건 매수인죠. 왜냐하면 맡기면서 매수인이 이득을 보니까 이전 쪽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을 개업공사가 먼저 쓰고 자, 쓰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교통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뭐게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에서 누구에게 청구를 하냐고 계약금 맡기면 누가 이득을 보니?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쪽. 매수인 쪽에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실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실비. 자, 두 번째 줄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매수. 이제 매수하고 임차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취득은 동그라미도 또 해놓으셔야 됩니다. 취득 쪽. 이전 쪽 말고. 그러니까 실비는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누가 보장되냐고 취득이. 그죠. 취득이 보장되죠. 그러니까 취득이 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전 아니요. 매도인 아니요. 그 번지수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간중간에 빼달라고 입니다. 요 놈이 조금 더 위에 쓰면 좋았는데, 의무가 가장 마지막에 있고. 자, 그러면 매도인 등의 이제 사전 수령 보실까요? 중간중간에 빼달라고 찾아올 수 있어. 그래야 매도인이 맡기지. 만약에 못 찾아가 그러면 내가 머리 총 맞았냐, 안 맡겨. 그럴 겁니다. 그럼 아무 제도가 의미가 없을 거랍니다.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뺏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전 쪽이요? 매도인 쪽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계약을 해제를 하면은 여기입니다. 보증서 발행하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그 내용에 금융기관 나오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그 두 군데를 꼭 밑줄을 읽을까? 얘네가 이제 보증서 발행합니다. 금융기관. 협회 아니요? 금융기관하고. 누구? 보증. 거기 보증에다가 꼭 동그라미 씨가 보험회사가 큰일 납니다. 보험회사는 이치입니다. 누구요?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보증이니까 보증.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고요. 이제 발행기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보증서를 누구 주냐고. 보증서 교부입니다. 세 번째 줄로 했습니다. 누구요? 예치 명의자. 그러면 예치 명의자 알다가 예치 기관에 있어. 예치기관에 가면은 돈을 못 받아요. 통장도 안 들고 왜 어떻게 예치기관으로 가냐고. 보증서가 있어도 통장 안 들고 가면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치 명의자. 근데 시험장에 가보면 그 계약금 등에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예치기관에 가면 돈 못 받는 데니까 그렇게 배웠니? 그럴 겁니다. 예치기관 X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24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그러니까 24회까지 딱 내고 그 후에 지금 올해가 29회인데 한 번 안 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 2년마다 아무 늦어도 3년마다는 꼭 냈대요. 작년까지도 안 냈다는 겁니다. 요거들이 그냥 아직 잊어먹었나? 아니요. 절실 됩니다. 나 먼저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의 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하도록, 그리고 거래 당사자한테 공고할 수 있는데 여기죠. 그 명의자가 예치 명의자, 공금 신체보관 그리고 개업도 명의자가 되나? 되죠. 근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요? 나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아까 보관할 때 보보이네? 보험회사. 여기다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아니? 그러면 친구가 저거 마시게 않네. 그런다고 해서 보험회사 맞네요. 그냥 두 번째입니다. 아까 공금할 때 첫 번째 공 나왔네. 공제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맞잖아요. 협회도 하고, 협회가 아주 해보려고 난리 불스를 칩니다. 시험 문제 내라고 출제원들 협박한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법원이, 공금 신체 보관에 법원이 있나 없나? 그럼 공탁금 때문에 약간 헷갈리죠. 법원. 법원이 있다 없다. 여기 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법원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없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공기업, 사기업 이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인이니까 헷갈릴까. 공기업은 아니요. 그입니다. 공기업은 실무기업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이런 쪽에 나오는 거지 여기 안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답이었습니다. 법원이 왜 나와? 그 다음에 신체, 최신관서 나왔잖아요. 우체국. 저 앞에 우체국도 힌트 주네. 그 다음에 5번 신탁업자, 신체 나란히 나오잖아. 공금 신체보관 요것만 앞을 잡다 하면 아주 쉽게 요거 발가락으로 푼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24회 때 기출문제 어디서 나오면은 딱 요 정도 선에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 내용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를 한번 가보실까. 152페이지에 중개보수 실비 옆에다가 두 개 출제가 꼭 두 개가 됩니다.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꼭 정해놓고 무조건 내니까 중개 보수 꼭 기억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정말 엄청 많죠. 쭉 한번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54페이지. 자, 먼저 그냥 앞쪽에 자, 왼쪽에 있는 154페이지를 뭐 크게 뭐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뭐 중개 보수의 성격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봐도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155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까지 조금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중개보수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기 요건 같은 것은 시험 문제 거의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크게 제목만 보실까요? 중개계약은 있어야 된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중개보수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중개계약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소 오지도 않았는데 남의 집 다 계약 체결해놓고 보수 내놔. 그건 말이 되건 얘기입니다. 중개계약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거래계약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죽어라고 노력했어요. 근데 거래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99.9% 그래도 안 돼요. 계약 성립돼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 돼야 받습니다.
그 중간에 일부러도 절대 못 받습니다. 무조건 거리가 성립되어 받아.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아, 제목만 보고요. 또 인과관계 나왔네. 볼까요? 개업 공인사 중개로. 그리고 거래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개가 원인. 그리고 거래계약이 뭐? 결과. 꼭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겁니다. 중개가 출발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래가 돼야지. 중개가 없는데 거래계약 그러면 보수 못 받아. 자, 중개다가 원인. 그리고 거래계약에다가 결과. 우리 꼭 인과관계 이렇게 따지니까 그런 것도 법에서 무조건 따져요. 좀 원인과 결과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그래야 이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판사님은 조목조목 따져갖고 인과관계 없네요. 보수 받지 못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자빠진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알도 되고요. 자, 그리고 중개보수가 자, 바로 청구권이 발생, 이제 여긴 성립과 행사인데 완전히 다 끝났을 때 중개보수 성립과 행사. 사실은 먼저 이제 계약금 치를 때 중개보수 주세요. 그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거기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잔금 치를 때 거기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거 아닌데 우리 조문이 있어갖고 여기 자꾸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우리 개업이 잘못이면 나중에 계약 해제가 되면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당연히 못 받겠죠. 근데 반대로 아까 설명했던 매도 매수인 잘못이면 받을 수 있냐고.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받을 때 어떻게 받겠냐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잘못한 쪽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각각. 무조건 각각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오죠. 자, 먼저 제일 아래 보실까요? 요거 법조문에 있어갖고 많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평범하면서도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이제 중개의뢰인의 거래인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 취소.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확인 설명을 도저히 안 해주니까요. 도저히 불안해서 매매계약 못하겠대요. 그렇게 나자빠지면 우리 잘못이 있어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되면서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계약금 갔잖아요. 안 돌아올 건데 그 계약금의 손해를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오히려 더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투리 안 잡히게 무조건 뭐 확인 설명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런 문제가 돼요. 지금 아직 꼬투리 못 잡아갖고 지 잘못인데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소멸.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개업. 왜 잘못이니까 그럼 뭐한다? 소멸한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입니다. 우리 개업이 잘못이면 소멸돼. 중개보수 못 받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157페이지에 나오죠. 자, 그러면 3번처럼 2번도 별로 의미는 없고요. 3번처럼 아까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이다. 아까 매도인 집값 뛴다고 매수인은 갯도 못 탔다고 중도금 잔금 못 치른다고 이렇게 나자빠졌다. 그러면 매도 매수인 잘못이니까 보수 청구가 된다는다? 된다. 그거는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청구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라고요? 각각 청구를 해야지 한쪽으로 몰아서 청구하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매도인 잘못이라고 매도인의 더블, 매수인 잘못이라고 매도인 것까지 해갖고 더블, 그러면 중개보수 초과라는 겁니다. 1학년 일반 입학, 아주 국가대표 유니폼 받으십니다. 11분 받고 1학년 동안 콩밥을 먹여드립니다. 아주 서비스로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세 번째 나오죠. 개업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여기죠. 거래 당사자. 거기다 꼭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거래 당사자의 사정. 그래놓고 위에다가 보수는 각각이라고 꼭 써놓으실까요? 한쪽에 몰기 절대 없이. 잘못해서 초과해서 받으면 착오를 일으켜도 나중에 교도소 보낸다고 8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격했니? 어느 학원에서 합격했니? 선생님이 누구니?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니까 정말 우리 학원 아니고 저기 어디 대전 이상한 학원이라고 얘기 좀 하세요. 입니다. 선생 이름도 거기다 대고 계십니다. 아주 난리 나요. 아주 망신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개보수 보험이 보실까요? 자, 먼저 자, 주택은 자, 첫 번째 줄 주택이 나왔습니다. 주택은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제 박스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기업본 쪽으로 한번 나볼까요? 이게 주택이었을 때입니다. 주택만 0.9 내서 시도 조례갈지, 주택 외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매매 교환은, 요 문장도 정말 많이 냈습니다. 거래 가액이 얼마라고요? 0.9% 또는 1000분의 9라고 합니다. 바로 0.9%. 그러니까 1억이니까 0.9% 퍼센트까지 꼭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안 떨어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90만원 나오지. 1억이면 0.9% 92억. 그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10억이면 900이겠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차는 세를 살고 있으니까 한 단계 낮춰라. 그러니까 얼마다? 0.8%. 그럼 1억이면 그리고 여기 이제 0.8%면 80만원 나오겠다. 조금 덜 나와.
라고 조금 봐줘 그입니다. 세 살잖아. 오죽하면 세 살거니 그입니다. 그러면 좀 깎아줘야지 그럽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근데 주택 말고요. 주택만 이렇게 0.9에서 시도 저래고 좀 더 이제 박스 딱딱 볼 건데 무조건 고거만 받아라. 근데 주택 외에는 그냥 0.9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생겨난 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새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기업번호 잘 볼까요? 그리고 주거용 이게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꼭 주의하시게 면적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이 뭐가 설치됐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시설이 빠지게 되면 그냥 0.9 확대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아래 보실까요? A번 볼까요? 전용면적이 공용면적 빼고입니다. 전용면적 전적으로 살고 있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그래서 안목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여기다 6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85면 상당히 커요. 우리 집도 이제 25.7평이니까 35평형. 그럼 오피스텔이 그 정도면 엄청 크겠지입니다. 아주 그냥 광장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많이 초과해서 못 받게 하려고 이것들 아주 발악을 합니다. 여기다 60이라고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85여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방바닥에 물이 왔다 갔다 해요. 주무실 수도 있대요. 부어. 그리고 수세식 뭐 화장실. 그 다음 욕실. 정말 아예 주거용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아예 겸으로 되어 있죠. 사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얼마씩 받아라 바로 0.5나 그 다음에 0.4 이제 좀 더 이제 아직 나올 겁니다. 그렇게 받아라 그입니다. 여기 이제 보수는 이제 좀 더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자 니은번 그럼 기업 외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순수한 사무실이나 우리 학원 같은 거 아니면 음식점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쌍방울부터 가까웠는데 여기입니다. 거리 금액 얼마라고요? 2,000분의 9. 1,000분의 9 이내 거기 꼭 위주로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협의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9, 0.9를 무조건 계산해서 때리지 말고 협의를 보라고, 협의를. 이겁니다. 개업하고 중개그룹 협의를 봐. 자, 그러면 아까 1억이 뭐 90만원. 한 70만원, 80만원이면 괜찮겠니? 해갖고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협의는 그냥 나중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0.9 때려가지고 90만원 주세요. 하면 돼요. 그리고 주택 위에는 그냥 0.9다. 사무실에 딱 게시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꼼짝 못해. 물론 이제 너무 강압적으로 협의를 봤으니까 소송 들어가면 우리도 조금 꼬리 팍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별로 안 따지니까 0.9로 확대리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겁을 내세요, 여기입니다. 월세도 내야 되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주택 위. 주택 위, 위에다가 꼭 동그라미 가요. 여기다 주택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 위만. 주택 외에는 얼마 받고 싶니? 이거 아주 또 중요합니다. 첫 문제 많이 안 해봤지만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그럼 상가 사무실 이런 거겠습니다. 땅 이런 것들입니다.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그럼 0.9겠지.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 문장입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나는 주택 외에는 0.9요. 0.9라고 과감하게 딱 게시하시라는 겁니다.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에 표에다가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사무소 가보면 자꾸 명시 안 돼 있어. 문제에 대해 초과해서 그리고 이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사무소에다가 주택 외에 0.7 그렇고 0.8을 받거나 0.9를 받으면 초과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이 정말 우리 시험범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4번 옆에다가 별표 3개. 요건 좀 간단해요. 자, 먼저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세종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가 다르면 바로 옆에 대전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충청남북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세종시하고 다르잖아. 게임단. 이렇게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를 기준할 거예요? 사무소의 물건이요?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제일 중요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중개대상물을 서울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중개대상물 소재지 아래다가 서울. 그리고 사무소를 여기 세종시 그려볼까요? 사무소 소재지가 세종시이면 어느 조례냐고? 서울시 조례로 가니? 세종시 조례로 가니? 어느 조례로 갈까요? 서울로 갈 것 같죠? 서울로. 물건이 서울에 있으니까. 아, 근데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무소. 근데 여기는 사무소를 안 하면 아주 복잡해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물건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 인천에 있으면 인천시, 대전에 있으면 대전, 그럼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 그럼 전국에 있는 조례를 벽에다가 17개 액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붙여놓으면 아주 볼만하겠다. 못 찾아가고 교도소 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소 정말 편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물건 소재지 안 따지고 서울이라도 세종시.
대전이라도 세종시, 경기도라도 세종시 아주 편하잖아. 편하면 교도소 안 가잖아. 라고 해서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건 안 따라다녀. 뭐라고요? 사무소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한 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의 시도의 조례로 받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사무소. 그래야 복잡 안 해. 그리고 교도소 안 가. 이거 잘못해놓으면 교도소 아주 넘쳐나요. 우리가 독방 하나씩 다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우리 다 교도소 보낼 일이 생겼고 벽에다가 액자를 17개 걸어놓으면 아주 한 줄 부족해갖고 두 줄, 세 줄 이제 밖으로도 나가요. 이러니까 아예 무당집보다 더 심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사무소 하나 걸어놓읍시다.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딱 하나만 걸려있지 다른 거 걸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시도의 조례로 받을 수 있다. 요걸 또 사무소 대신에 중개대상을 찾고 그런다. 분사무소도 분사무소의 시도의 조례다. 거긴 주된 사무소가 아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일 세 번. 동일 세 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려야 되고요. 동일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을. 첫 번째 동일 밑줄 한번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일입니다. 동일한 당사자 딱 중간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또 여기도 동일. 동일이 세 번째는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동일, 세 번 동일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지금 매매계약도 쓰고 전세계약도 썼는데 매매만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 매매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요놈도 자주 나오는데요. 먼저 여섯 번째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에서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 막 섞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2분의 이상이면 그러니까 상가 사무실 상가가 40평 주택이 60평이라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다 주택으로 한쪽으로 몬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가라. 요거 번지수 잘 봐야 됩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이상 이상이면 50평 그래도 주택으로 완전히 가라 합니다. 주택이 적게 나와. 요것도 어떻게든 치사하게 적게 주려고 바라그 합니다. 주택에다 꼭 묻지로 하시고요. 이제 아래 보실까요? 주택 부분이 반대로 2분의 미만이래요. 그럼 주택이 이제 한 40평 그리고 상가가 60평 이러면 상가 쪽으로 완전히 가라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주택 외. 거기 주택 위에다가 0.9에서 협의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위에 0.9% 그냥 확 때려. 0.9% 내에서 협의니까 나는 0.9 받아 해갖고 0.9 과감하게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적게 받아. 5천만 원 이만 0.6부터 시작하고 금액이 커지면 오히려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어. 이놈 중개보수가. 그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만들어온 중개보수를 지금 한 16년, 7년째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아주 미치겠다. 그입니다. 중개보수 안 올리고 중간에 반토막 내갖고 방송에다가 대대적으로 아주 우리 망신 다 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무효,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서식도 봤을 건데 그리고 1학년 일반에 입학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에 보시면 등록 취소도 당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금쟁에서도 볼 거고 등록취소 그나마 상대적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한 부분은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초과해서 보수를 받을 수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잘못 받으면 토해내고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판례가 아주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법에서 받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만 더 보고 계산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한번 정리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더 해보겠습니다.